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오늘 입국장엔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김연아를 마중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연아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재활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선 아사다 마오를 우승으로 이끌게 한 이유에는 선수의 기량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황혜진 특파원입니다. 트리플 프리프, 트리플 프리프. 3回転3回転. 세계선수권 우승자 아사다 마오가 훈련을 했던 일본 아이치현의 추코대학 피겨 전용 링크입니다. 아사다 마오는 예테보리 세계선수권 한 달 전에 훈련장을 미국에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돈 150억 원을 들여 완공한 실내 링크를 아사다는 거의 혼자 사용하며 연습했습니다. 여기에다 피겨 선수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도 대단해서 안도미키는 도요타 자동차, 아사다 마오는 올림푸스 카메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코대학의 내년 가을에는 우리 돈 30억 원을 들인 보조 링크가 추가로 완공돼 피겨 강국으로 우뚝 선 일본 대표 선수들에게 보다 완벽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